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2월에 W 컨셉 위시리스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봄맞이 쇼핑하울 영상입니다. 위시리스트 영상을 밤으로 찍었어가지고 이번 영상은 공손하게 존댓말로 영상을 차분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위시리스트 영상 찍고 정말 많이 제 나름대로 많이 사재꼈 거든요. 그래서 봄을 맞아서 무엇을 샀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폴딩체어입니다. 이 의자는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편집한 의자예요. 화장대 의자 용도로 구입했고요. 색깔이 꽤 다양한 제품인데 우리 집에서 알록달록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저희 집 가구들이나 소품이랑 최대한 안 겹치는 색깔 파란색으로 구입했습니다. 폴딩 체어라서 따로 조립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기만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앉았을 때 편한 의자는 아닙니다. 장시간 앉는 것보다 진짜 잠깐 앉아있기 좋은 가벼운 의자고요. 가격대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수생이라서 이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이렇게 털썩 앉으면 너무 차가워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수생이라서 자석이 붙습니다. 자석이 붙어가지고 걸어둘 수 있어서 그건 또 좋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고 마음에 드는 의자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가지고 쳐박아줄 수 있어서 공간 차지를 안 해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네. 제가 구입할 당시에 10x10이 제일 저렴하길래 10x10에서 구입한 블랭킷인데요. 저희 집 벽이 되게 누렇고 안 예뻐서 벽지를 가리는 용도로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사이즈가 블랭킷치고는 큰 편이라서 바닥에 깔아놔도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집은 개털 때문에 바닥에 깔거나 블랭킷 용도로는 못 쓰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촉감도 그냥 그랬어요. 부드럽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그래픽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고정은 꼭꼭핀으로 했습니다. 알록달록하니 귀여워서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템포라는 브랜드에서 주문한 룸슬리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딱 예쁘기만 한 슬리퍼예요. 슬리퍼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신었을 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슬리퍼 바닥이 검정색이라서 먼지며 수름이 털이며 털도 많이 묻고 티도 많이 나고 몇 번 신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유니크하고 예쁘긴 합니다. 미드멀리에서 구입한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인스타그램 하고 있었는데 광고가 뜬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예뻐가지고 구입했고요. 에폭시 케이스라는데 하드 케이스나 젤리 케이스보다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휴대폰을 딱 보호해주는 케이스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지금부터 옷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짠! 애노르에서 구입한 맨투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수 맨투맨이고요. 서울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올라갔을 때 정말 잘 입었던 맨투맨이고요. 무지로 좀 깔끔한 맨투맨보다 자수로는 그래픽이 들어간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옷값이 요새 좀 비싸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돈값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한 사람이라서 제 나름대로 가성비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옷을 좋아하는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에 깔끔한 컬러감, 밝은 멜란지 그레이 컬러라서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편하고요. 이게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우터 안에 껴입기도 좋고 단독으로 입기에도 굉장히 무난한 맨투맨입니다. 어깨 라인이 레글런으로 빠져서 입었을 때 똑 떨어지는 핏도 예쁘고요. 아쉬운 점은 제가 목이 짧은데 다른 브랜드 맨투맨보다 넥라인이 조금 올라와 있는 느낌? 제 짧은 목이 더 부각이 돼가지고 목이 좀 답답해 보였고요. 거의 10만원짜리 맨투맨인데 가격 대비 두께가 얇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두께가 얇다 보니까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아서 흐르는 듯이 떨어지는 핏이 예쁘긴 했으나 두께감이 좀 아쉬웠고요. 저는 마음에 드는 옷은 브랜드건 보색건 변형을 최대한 막고자 오래오래 입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거든요. 자수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탁소 맡겨가지고 오래오래 입을 계획입니다. 포니테일에서 주문한 새틴 소재 스커트인데요. 봄을 맞아서 첫바따로 구입한 제품인데 리퍼브 제품이라가지고 품절된 상태여서 위시리스트 영상에서도 제가 따로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하울 영상에서는 소개를 짧게 해드려보려고요. 재질도 되게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다 좋은데 저한테 너무 큽니다. 스몰 사이즈를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고민하는 사이에 품절된 거예요. 아쉬운데 미디움으로 한번 사봤거든요. 뭐 아니면 돈이
보니까 허리도 너무 크고 길이도 너무 길고요. 사이즈 실패했습니다. 디자인이며 소재며 사이즈 빼고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쉬운 대로 수선을 좀 해볼까 싶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5만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고세에서도 이 가격에 새틴 스커트를 사기 힘들단 말이에요. 소장 가치가 있는 스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까 한 칸까지 마감이 야무지게 처리된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사이즈를 잘못 써서 너무 아쉬운 스커트입니다. 나이키 바이커 쇼츠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바이커 쇼츠가 룰루레몬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바이커 쇼츠를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나이키 바이커 쇼츠도 사면 잘 입겠지 하고 샀단 말이에요.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면 소재예요. 조금 쫑기는 속바지 입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쫀쫀하지가 않아. 쫑기지 않으니까 편하긴 해요. 뭔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없으니까 별로더라고요. 룰루레몬은 이게 겁나 짱짱해요. 딱 잡아주니까 핏이 예쁘단 말이지. 나 운동한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근데 이건 좀 허벌허벌해. Y존 부분이 부각이 돼가지고 입었을 때 좀 살짝 순한감이 있더라고요. 유교거려가지고 크롭티랑은 절대 못 입을 것 같고 기장이 긴 옷이랑 입어야겠더라고요. 핏이랑 소재가 아쉬운 제품입니다. 색감은 예쁘거든요. 나도 모르게 좀 공손해지는 네, 저도 모르게 막 예의 바르게 막 되는 그런 바이커 쇼츠입니다. 색감은 진짜 예쁘거든요. 핑크 티랑 입으니까 또 예쁘잖아요. 근데 크롭 티랑은 절대 못 입어요. 그냥 진짜 속바지 같아요. 재질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그냥 진짜 딱 오브 속바지. 나이키 속바지를 2만원 주고 구입한 기분이에요. 더 오픈 시즌 오프 할인할 때 득템한 더 오픈 브라고요. 제가 좀 급하게 산 이라고 한 사이즈 크게 사버렸어요. 이것도 사이즈 미스로 실패했다. 모델은 찐으로 브라로 입었더라고요. 저는 유교걸이라서 찐으로는 절대 못 입을 것 같고 레이어드해서 비스티의 느낌으로 입으려고 구입을 했어요. 끈이 너무 길어가지고 입었을 때 잘잘 흘러내리더라고요. 흉통은 맞아요. 제 키가 158인데 작은 키에 비해서 등판이 좀 다부진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작게 샀으면은 작아서 못 입었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제가 입은 브라는 여기 있고요. 브라 위치에 맞추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근데 끈이 이만큼이나 긴 거죠. 흉통은 맞아서 쫑기거든요. 끈 위치에 맞추면은 이제 가슴이 다 튀어나오고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게 한국인 사이즈가 맞나 싶고 그런데요. 니트 소재로 돼 있거든요. 소재나 마감 이런 것도 마음에 드는데 뭔가 불안해. 잘못 입으면은 찢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색감 미쳤다. 여기저기 아무 때나 이렇게 껴입으려고 샀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거는 더 오픈 레그워머예요. 제가 한창 레그워머에 꽂혀있을 때 그때 마침 더 오픈에서 레그워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해서 샀거든요. 종아리 부분은 이렇게 통이 넓고요. 발목 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레그 워머에 이렇게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고 아 이거다 한 거거든요. 레그 워머가 디자인이나 입는 방식 자체가 좀 다리가 통실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살짝 얇아 보이겠다. 레그 워머 하면은 과함, 촌스러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감으로써 좀 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6만 원이나 주고 샀어요. 제가 원래 입고 싶었던 느낌은 데님에다가 레그워머를 좀 매치하고 싶었는데 이 레그워머도 굉장히 유약합니다. 잘못 껴입었다가는 이 친구가 찢어지든지 늘어나든지 형태가 온전치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맨다리에 이렇게 신어야지 제일 깔끔하겠더라고요. 제가 옷자다리가 심해가지고 다리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감안하고 봐주세요. 라인 디테일을 앞뒤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입어도 되더라고요. 지금 너무 예쁘네. 옆으로 하면은 이런 느낌. 뒤로 돌리면 이런 느낌. 쿠팡에서 구입한 만원대 레그워머고요. 고리형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쿠팡기 탄탄하게 딱 잡아줘서 고정력이 좋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더 오픈은 색감을 잘 뽑았고 디테일도 들어가서 이제 포인트도 되고 감성적인 레그워머다. 그냥 이거는 뭉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막 흩날리는 것 같은 뭔가 사뿐사뿐한 진짜 발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레그워머예요. 힘없이 이렇게 막 축축축 처지는 것도 예뻐 보여요. 더 오픈 레그워머도 소개해드렸고요. 휴먼 공홈에서 할인할 때 막차 타서 저렴하게 득템한 스니커즈고요. 제가 운동화를 220에서 230
사이로 신거든요. 컨버스나 반스 같은 거는 220을 신고 딱 맞게 신으면 225를 신고 좀 여유 있게 신을 때 230까지 신거든요. 요거는 225 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양말 신고 신으면 딱 맞고 맨발로 신었을 때는 살짝 헐겁더라고요. 포인트 슈즈 역할을 정말 톡톡히 잘해주고 있는 스피드캣입니다. 선반을 신었을 때 딱딱하고 발이 편하지 않아요. 스피드캣은 신었을 때 부드럽게 착 감기면서 발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신발 겉이 다 스웨이드 재질이거든요. 흰 배색 부분에 이 빨간 물이 살짝 물드는 현상은 있더라고요. 스웨이드 재질이라서 잘 관리해주면 오래오래 예쁘게 깨끗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 유행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나만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제가 좀 전까지 입고 있었던 큐드로이 티셔츠예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난잡한 느낌의 뭐가 많이 적혀있는 타이포그래피 티셔츠고요. 완전 박시한 핏이라서 바이커 쇼츠 같은 그런 타이트 숏팬츠랑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구입했고 실제로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달래 핑크? 좀 센 핑크라서 자칫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핑크 컬러예요. 이게 진짜 박시핏이라서 입었을 때 좀 힙합 춤을 춰야 할 것 같은 굉장히 힙한 그런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큐드로이에서 구입한 티셔츠고요. 제가 약간의 떡대가 있어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별로더라고요. 이너로 받쳐 입었을 때 더 예쁜 티셔츠고요. 밑단이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너무 귀엽고 레이어됐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게 진짜 딱 포인트용으로 입기 너무 좋아요. 스판기 짱짱한 티셔츠여가지고 몸매에 부각이 많이 되는 실루엣이 드러나는 티셔츠라서 단독으로 제가 입기 좀 꺼려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에서 구입한 나시거든요. 어깨 부분이 언밸런스한 게 포인트인 제품이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실패템입니다. 너무 망해가지고 택도 안 됐어. 모델 언니 사진을 봤는데 힙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입어야지 하고 따라 샀거든요. 단독으로 입기 뭐해가지고 큐드로이 티셔츠에 레이어드 해봐야지 했는데 스판기 있는 옷이다 보니까 몸에 너무 착 붙어가지고 바디 실루엣이 드러나는 게 너무 안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옷을 벗는 것보다 입는 게 예쁘고 몸매가 드러나는 것보다 펑퍼짐한 옷이 잘 어울리거든요. 옷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내 몸통에는 안 어울리는 옷이었다. 제가 그때 힙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힙하게 입고 싶었나 봐요. 무리수를 도와주고 실패했습니다.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에서 구입한 크롭 티셔츠고요. 이 로고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상이 나왔길래 구경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이게 일자가 아니고 사선으로 약간 언밸런스한 기장으로 빠지는 크롭 티셔츠여가지고 입었을 때 크롭티인데 배꼽 부분이 싹 가려져가지고 내가 입은 게 크롭티인지 헷갈리는 그런 디자인의 티셔츠고요. 언뜻언뜻 허리춤이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까는 좀 철쭉 핑크였으면 예쁜 딸기우유 핑크입니다. 이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 로고가 간결하면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로고가 딱 박혀있어가지고 진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크롭티인데 몸에 딱 달라붙지가 않아가지고 입었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더라고요. 제가 떡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떡대가 보완이 돼가지고 입었을 때 정말 예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아 여러분 이건 제발 사주세요 하고 싶은 티셔츠입니다. 올 봄부터 여름까지 놀러가서까지도 입어가지고 본전을 제대로 뽑을 계획입니다. 오늘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 탑2 하나는 퓨마 스피드캣이고요. 예쁘기도 예쁜데 가격대도 착하고 착화감도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강추드리고 싶은 운동화고요. 두 번째는 레스트 앤 레크레이션 크롭티입니다. 딸기우유 핑크빛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멋쟁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두 개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계속 브이로그판에 고여있다가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했다는 게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 기억으로 남았어가지고 앞으로도 위시리스트 하울 컨텐츠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와 볼 계획입니다. 얘들이들이랑 예쁜 아이템, 좋은 아이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